안녕하세요. 제주도 가기 2주 전입니다. 지금,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13일 전인데요. 그래가지고, 13일 전에 한번 가방을 싸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가기 2, 3일 전부터 가방을 싸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올릴 영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가방 싸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잠시만요. 일단 제 가방을 갖고 왔고요. 안에 있는 걸다 빼줍니다. 쓰레기는 버려주고, 아니, 왜 이렇게 가방에 쓰레기가 있지? 뭐지? 가방에 쓰레기가 좀 있네요. 바로바로 정리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짜잔! 제 가방입니다. 학교 가방인데요. 으쌰! 제주도 할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지? 일단, 내 노트가 어디였더라? 내 노트하고, 으쌰. 제가 제주도에서 대해서 정리한 노트들입니다. 노트하고 책하고 안내도, 네, 안내도입니다. 이거를 가방에 넣어주고요. 아, 이거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학교에서 파우치를 만들었는데 뒤가 너무 안 예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저기 안에는 손톱깎이 있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고요.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가져가지? 가져갈게. 아, 이거 USB 가져갈 겁니다. 이 USB를 갖고 가는 이유가 여기 안에 제주도 사진도 있고요. 그 뭐냐? 유튜브 인트로 아우트로 둘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갈 거고요. 이건 맨 앞에 놔두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뭐라지? 뭐 할지 까먹었는데. 아, 맞다. 제주도 전단지들 넣어야 되고요. 아, 이거 싹다 가져가야 된다는데. 요거 노트도, 요거 썼던 노트 기억나시나요? 요것도 넣어주고요. 요것도, 아, 요거는 여기 놔두죠. 여기 놔두고 이거는 놔버리고. 일단 요 정도만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2, 3일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넣을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